세계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께 가장 오래된 역사로 지칭되는 이집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인 기원전 4000년경부터 국가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대를 거쳐 기원전 305년에 이르러서는 이집트 제32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정복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 장군이자 계승자인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이집트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 20년 정도 지내다 스스로를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고 칭하며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이집트 왕국은 그를 파라오로 인정하고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들은 약 300년 후인 기원전 30년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후 남자 통치자들은 모두 프톨레마이오스로 칭하고 여자 통치자들은 클레오파트라, 아르시노에 등으로 불리는데요. 잘 알려진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연기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의미합니다. 17세기 수학의 신동이라 불리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의 저서 팡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오기도 했죠. 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모든 표면은 변했을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미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클레오파트라는 과연 당시 로마인들과는 다른 상대적으로 까무잡잡한 피부의 미인이었을까요? 현대 창작물에 등장하는 클레오파트라의 특징은 짙은 눈화장에 찢어진 눈, 윤기 넘치는 직모폭발, 늘씬한 몸매에 서양인들과는 다른 피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 7세는 그리스계 마케도니아인으로 실존 인물과 창작물에서의 모습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 파라오 전통에 따라 가족끼리 결혼하는 철저한 근친혼을 유지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의 피가 섞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즉, 클레오파트라의 외모는 로마인들과 유사했을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18세가 되던 해인 기원전 51년, 부왕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5살 어린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이집트의 공동 통치자가 됩니다. 동생이 13세였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정치의 대부분을 거의 혼자서 통솔하였는데요. 당시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와 이집트 문명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가 발전되며 세계의 도서관이라 불리는 방대한 왕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집트에 있었던 고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서관으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 때 창설하여 이후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할 때까지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한 도서관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려서부터 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었고 꾸준하고 습관적인 독서로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재능을 보여 당시 무역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지나가던 수많은 나라의 언어를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며 이집트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클레오파트라는 강력한 로마에 맞서 이집트의 성장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집트를 지켜가고 있던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국내에서의 적이 등장했으니 다름 아닌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성장하며 그를 지지하던 세력과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두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 클레오파트라는 지방으로 쫓겨가게 되며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정권을 차지합니다. 4년 후 기원전 47년에 접어들어 지방에서 기회를 보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에는 더큰 위협이자 기회라 할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데요. 당시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내전이 있었고 이 싸움에서는 폼페이우스가 밀리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예전에 이집트의 이전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도와준 적이 있어 자신의 망명 의사를 이집트에 전달하는데요. 하지만 현 정권의 수장이자 아들이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의 망명에 대한 목적을 이집트를 삼킬 것으로 의심하고 결국 폼페이우스를 받아주는 척하며 암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의 정적을 자신의 손으로 해치웠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폼페이우스 목을 보내는데요. 카이사르는 평생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죽어서 기뻐하기는커녕 비겁한 술수에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악어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이 일로 인해 카이사르는 더욱 분노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집트로 들어온 카이사르에 접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어떤 만남을 가질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상식 세계백과 코너 5번 세계사였습니다.